쌍용이라서 좀 이미지가 좀 별로다. 쌍용.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이미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작한 거예요? 아까부터 시작했었던 거 같아요. 아, 여기서 그냥 편집하시는구나. 내 머리 정리됐나? 아니, 새 차로 사신 거예요? 아, 그 중고긴 한데, 살 때부터 비닐이 다 붙어 있었어요. 그 아, 새 차, 진짜로? 새 차처럼. 그래서 저도 샀을 때, 근데 그 비닐 안 뗐죠. 아, 그러면 얼마나 된 걸 사셨어요? 아, 20년식이거든요. 근데 22년에 샀으니까 한 2년 정도 된 차. 그러면 얼마 주고 샀어요, 그때? 그때 뭐 취득세 이런 거 다 한 2천만 원? 2천? 응. 이게 지금 등급이 뭐죠, 이게? 등급? 등급? 아, 이게 조사 안 해오셨어요? 아니, 티블리가 V1, 그다음에 3, 5, 7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거 몰라요. 근데 진짜 살 때도 모르고 샀어요. V5 같더라고.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거 외관이 다른가? 타이어, 휠이랑 저 LED가 기본이거든요. 질문 다시 하고 빠이. 뭐라고 질문? 그럼 어쨌든 그거 모르고 샀네? 네. 그러면 이거를 뭐 사려고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? 그냥 처음부터 약간 외관은 마음에 들어서 뭐 TV를 사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엄청 고민은 많이 했거든요. 다른 차도 알아보고 하다가 그냥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맞춰서 산 것 같아요. TV를 말고는 뭐 생각했어요? 뭐 여러 개 봤었었는데 근데 결국은 좀 그냥 만만한 걸로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. 계속 그리고 뭔가 저는 뭐 연비나 막 이런 걸 뭐 또 뭐 승차감 이런 걸 막 크기는 안 봤었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예쁘다 그냥 이것도 좀 크긴 컸던 것 같아요. 올 디자인은 그냥. 근데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사실 티볼리를 고민했던 거는 그냥 쌍용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긴 했었었거든요. 쌍용이라서 좀 이미지가 좀 별로다.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. 그니까 이미 그때 약간 그랬잖아. 약간 이슈가 회사의 존폐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제 그 이제 내려가는 그 쌍용의 차를 살 필요 있을까? 그래서 안 살려고 하다가 근데 딴 것도 보고 하는데 또 막 그렇게 썩 막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. 약간 심장을 울리는 그런 차가 없어가지고 약간 요 비슷한 게 셀토스, 니로, 하이브리드, 코나나, 벤유 이런 거 많았잖아요. 또 뭐 약간 소형 SUV 위주로 많이 타보긴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작은 느낌이 더 들고 그러니까 창문이 좀 답답하다거나 그 쉐보레에서 나온 거 맞죠? 그것도 한번 그 약간 후보에 있긴 있어서 가볍게 한번 타봤는데 내부가 별로였어요. 그럼 이거는 내부가 괜찮았나? 나쁘지 않다. 이미 마음을 뺏겼었나? 나쁘지 않다. 내부를 좋아하는 거 치고는 지금 상태가 이게 지금 볼때나 지금 핸들을 돌리면은 그거는 어땠어? 풀리고 지금 어디 보면 제가 딱 갔는데 맞지? 아 그 제가 다한증이 있거든요? 갑자기 그래서 하나요? 아니 그래서 이런 물때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차도 말할 거 땀난다. 이건 그럼 뭐 중고차 매장 가서 그냥 산 거예요? 네 그냥 엔카로 이제 보고 눈팅 매물 있는지 보다가 사게 됐어요. 빨리 나가더라고 생각보다. 그래서 매물 보고 좀 고민하고 살려고 하면 이미 다 나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. 이것도 거의 세 번째 보고 그냥 빨리 마음에 들었을 때 사야겠다 해서 본 날 그냥 바로 계약하고 워낙 인기가 좋았어요. 워낙 티블리가 이게 제일 많이 나갔을걸요. 그러면 그거는 연비는 그럼 얼마 정도 나와요? 그거를 잘 연비 이런 거 11 정도 나오는 11 연비 어떻게 봐요? 아까 방금 평균 연비? 아. 한 달 기름값? 그냥 왕복으로 하면 한 30km는 나와서 한 15만원? 그러니까. 네, 보통 출퇴근용으로 많이 가요. 아, 근데 오히려 안 쓰는 기능이 있어요. 그거 뭐예요? 뭐지? 이제 신호 받았을 때 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거 있잖아요. 그거? 오톨드. 처음에는 오톨드를 그냥 좋다 하고 썼는데 이게 살짝 이제 언덕이 있으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요. 이제 다시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내리막이면 이게 좀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뭐 괜찮은데 만약 지금이면은 조건이 아니라네. 저 정도에서도 이제 만약 저 정도에서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꺼졌잖아요. 꺼졌다가 이제 신호 받고 초록불 되고 가려고 했을 때 살짝 미끌렸다가 가는 거예요. 그때 몇 번 좀 놀랬었거든요. 그럼 이게 미끌림 방지 그 기능이 없구나. 있어요. 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데도 이제 이거 오토홀드로 됐다가 가려고 할 때는 진짜 살짝 있는 데서는
이게 아무래도 시동이 꺼졌다가 한번 가는 거라 가지고 살짝 그 미끄럼이 있더라고요. 미끄럼 방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기능은 안 쓰고 있고 또 아 이건 원래도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티볼리 여기 보면 이걸 한번 누르면은 깜빡이를 세 번 켜주거든요. 계산 깜빡이? 네, 그래서 이건 엄청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. 아,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? 여기 손잡이 끝에 이 버튼이 있는데, 이게 보이죠? 이거.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차선을 급하게 바꾸고, 땡큐 식으로 눌러서 세 번 딱 깔끔하게. 아니, 땡큐 할 일이 많은가 봐요. 아, 땡큐. 뭐, 초보 때도 많잖아요. 아, 다른 거 기능은? 오토 크루즈? 그냥 가는 거 그냥. 크루즈 예, 네, 잡아놓고 계속 가는 거, 예. 네. 내가 또 쫄보라서 잘 안 쓰. 고속도로 많이 달리시지는 않죠? 한때는 다녔는데. 여행 가가지고 열선 통풍? 열선이랑 통풍. 그거는 다 돼요. 잘 쓰시. 네, 잘 써요. 그럼 통풍은? 아, 이건 제 취향이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. 통풍 잘 안 써요. 네, 그 여자. 여자는 언니가 때문에. 코에서 지금 잘 말은 너무 웃겨가지고. 근데 그러니까 진짜 더운 한여름에는 쓰긴 쓰는데 잘 쓰진 않아요. 엉뜨는 잘 써요. 그냥 엉덩이 뜨거운 걸 따뜻한 걸 좋아해서. 그러면 이거 처음 사고부터 한 2년 정도 되신 건가? 예, 예. 근데 그 전에 간간이 운전은 하기는 했었어요. 사실 차를 사게 된 것도 원래 제가 동생 차로 한 몇 달을 썼었거든요. 그 쓰다가 이제 다시 뚜벅이 생활로 넘어가니까는 너무 이제 차의 그 필요성을 알겠고 차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서 좀 차를 결국 사게 됐죠. 사고 나서는 좀 만족해요? 어때요? 네, 엄청 좋아요. 그러니까 차가 뭐 이제 뭐 티볼리나 뭐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없다가 생겼다는 게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내 최고의 소비였다. 그 올해의 최고의 소비는 바로 내가 차를 산 거였다. 진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었어요. 진짜. 진짜로? 그 정도로. 어쨌든 근데 내비 깔끔하다. 근데 나도 되게 좋다. 깔끔하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기도 해요. 원래 제가 갑자기 또 썰을 풀자면은 원래 막 그 목돈을 모으고 있던 때라서 차 사는 거 자체를 엄청 고민해가지고 예산을 크게 안 잡았었거든요. 그래서 한 1500 막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연식도 한 16년씩 막 이렇게 봤는데 그건 이제 이게 훨씬 더 작고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엄청 이 내비가 엄청 크게 돼 있고 그래서 이 큰 이 화면이 조금 더 와 마음에 들어서 원래 이건 아예 후보나 계획이 없었는데 2020년 그 티볼리는 계획이 없었구나. 네, 맞아요. 그 전 거를 사실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막 화면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카플레이도 그거 돼서 좋고 이것도 샀어요. 카플레이 블루투스. 네,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작동 안 해도 그냥 시동만 키면은 바로 카플레이로 접속이 되거든요. 휴대폰에 연결 안 하고 그냥 바로 네, 시동만 키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. 원래 예전에는 제가 이 잭이랑 핸드폰이랑 연결해가지고 꼽아가지고 카플레이 이걸 썼었는데 네, 유선으로 내 핸드폰이랑 차랑 연결해야지. 그럼 그 유선으로 연결 안 하고 무선으로 핸드폰이랑 이거랑 연결을 해서 여기로 바로 맞아요. 작동할 수 있게 시동만 키면 바로 이것도 또 알리에서 샀어요. 네이버 검색해서 하면은 얼마더라? 되게 비싼데 7, 8만 원 있나? 9만 원? 엄청 비쌌는데 이거는 알리에서 한 3만 원대? 싸다.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요? 100 얼마 냈던 것 같은데 100 초반? 110? 100만 원 정도? 드라이브 네. 모드 이거 바꿔봤어요 혹시? 이것도 안 쓰긴 해요. 사실 이거 기능도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안 썼어요. 아무튼 이렇게 봐도 상관없으시고 그냥 노멀로만 계속 타시고 윈터 이런 게 있네? 미끄럼 이런 거? 그리고 겨울 되면은 얘가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이런 게 떠요. 진짜?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냥 조심합니까? 네 별거 없어요. 네. 그 이거 온도 따라 세팅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비 오거나 뭐 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겨울에는 그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. 처음에 주위 반응은 좀 어때요? 그게 찾았나 약간 이 정도지. 다들 와 좋겠다. 차 자체를 막 그렇게 하지. 근데 다 그 여자분들은 근데 약간 좀 대부분 비슷한 게 여자분들은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평이 많은데 남자들은 사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티볼리를 예쁜지 모르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. 진짜로? 응. 그건 진짜 남녀가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럼 뭐 이 소형 SUV 말고는 다른 뭐 세단이나 다른 차를 생각하는 건 없네요. 네, 이거랑 셀토스 정도? 근데 제가 약간 좀 예산만 더 넉넉했으면은 셀토스를 제일 사고 싶긴 했는데 근데 셀토스는 거의 2000 중반 후반은 그렇죠. 줘야 되더라고요. 그 가다 보면 카페 있어요? 네, 카페에서 정차할게요. 정차? 좋다. 전문적이다. 전문적이다. 네. 이게 약간 셀토스 느낌도 또 좀 다르네요. 생각보다
뒤보다 넓어서. 어, 뒤가 넓다. 트렁크도 별로 그렇게 안 작고. 트렁크 그게... 많이 있으면서도 뒷좌석이 그렇게 빠져. 그래서 다른 그 소형이랑 비교했을 때 그 공간 자체에서 나쁘지 않은. 그래 좋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승차 가면 저는 조금 제일 처음엔 아쉬웠었거든요. 난 티볼리 처음 타보는데 뒷좌석에 여기 주머니가 없고 밴드가 되어 있네. 어, 근데 그 밴드 그럼 책 끼우면 되는 거 아닌가? 책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. 다 엄청 조용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어, 진짜. 아, 근데 제가 이 이전 동생 차는 그 아반떼였는데 그게 더 조용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티벌리 역시 약간 그래서 이 차의 단점 하면은 그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. 어, 진짜로요? 응응.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소음이 있었다고 생각했구나. 어, 예. 네. 어, 근데 네. 보통 또 그냥 음악 들고 이렇게 운전하니까 사실 타면서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크게 없긴 해요. 엄청 차를 깔끔하게 쓰시네. 어, 차는 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거든요. 미니멀리즘? 네, 그래서 미니멀리즘. 아,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. 그래서 짐을 최대한 안 놔두고 뺀 거는 그냥 뺀 거니까. 삶 자체가 약간 미니멀리즘이시구나. 어, 아니요. 아, 살 때부터 또 이 차도 되게 깨끗해. 티볼리가 영문을 거꾸로 하면 러빗이라는 뜻이래요. 갑자기. 예쁘죠. 별 반응 없으신데. 티볼리는 그냥. 어, 이탈리아에. 이탈리아. 어, 맞아, 맞아. 작은 도시 맞긴 했었는데. 옆에 그 카페 있거든요. 그러면 차를 뭐 세워볼까요? 저 진짜 들통나나요, 여기서? 저, 아, 주차 잘하는데. 어, 진짜.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또 약간. 아, 그니까. 뚝딱대게 된다고, 진짜. 아, 또 뚝딱대겠네, 또. 갑자기 말씀. 집중해야 되거든요? 어려운 주차인가, 지금 이거. 종목이 많이 흘리네요. 에이, 이 정도면 뭐. 차가 예차가 예민한 거지. 대각선으로 돼 있잖아요, 지금. 아. 자, 됐습니다. 근데 원래 이거는 에어에만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에어가 아닌데 제가 그냥 달았어요. 아, 바꿔서 다셨다. 그러니까 이 엠블럼이 원래 이거 말고 딴 건데 S로 돼 있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 서비스 센터 가서 바꿔 달라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그 에어 엠블럼이야. 응. 티볼리 티볼리마다 이게 다르더라고. 어, 티볼리 에어는 이것보다 좀 더 긴 거, 긴 차. 긴 거는 또 외관이 안 예쁘더라고요. 또 약간 미세하게. 뭐예요 이거? 이것도 있어요. 들어오실래요, 카메라? 숨은 서랍장. 그리고 이건 원래 차주분께서. 아, 이딴 거. 원래 차주분이 아. 좋은 걸 내놨었죠. 이거 사가 어디 놀러 가신 적 많아요? 차박 이런 거. 아, 차박은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차박할 사이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어.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. 근데 차박도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, 맞다, 맞다. 부샤차였어요, 이 차가. 아, 바로. 아, 부샤차. 맞네. 여기 왔다. 이 차로 부샤 많이 때렸대. 아, 진짜? 어, 다른 친구도. 이벤트에서 없었는데. 기다릴게요, 제가 갈 때. 골목이. 같은 한번 해봤는데. 네. 오늘 어땠는지. 재밌었어요. 진짜로. 티볼리 망설인 사람한테 한마디 해준다면? 티볼리 망설인 사람에게? 문항 없이 타기에는 좋은 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거의 100이면 100 여자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, 티볼리는. 큰 장단점에 그게 막 타지 않고 취향도 크게 안 타면서 물기 좋은 것 같아요. 만만하게.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. 네. 안녕. 고맙습니다.